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복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신년 선교 대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밑바탕에는 일본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는 분열되어 계시다가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연합수련회를 하게 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분열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일본 선교사님들 안에 그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실상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는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로 다 의사소통이 되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하나 되기 참 어렵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노예, 이거 뭐 하나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반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열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로 뭉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 들으셨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서 못 들었다고 하지 않깁니다. 네. 힘들어요, 못해요.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가장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일,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화가 날 만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싫은 사람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마음속에 어떻게 다 하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다 하나가 되라는 거야? 그런 정말 속에서부터 분노 그리고 더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워낙 우리 주변에는 갈라지는 일, 싸우는 일, 가정이나 교회나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대도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파가 많이 갈려진 교회입니다. 아주 싸우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대표적인 파가 네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사도 바울과 처음 교회를 같이 세운 사람이야. 개척파지요. 개척파가 무섭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고. 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받은 사람이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그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설교 굉장히 잘했어요.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아서 굉장히 설교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담임 목사파 생길 수 있죠. 나는 지금 담임 목사가 너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 통해서 세례받았어. 그런 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가. 그런데 갑자기 개바파가 나옵니다. 베드로파. 고린도 교회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나는 베드로를 만났다고.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라고 그랬잖아. 베드로한테 난 세례받은 사람이야. 고린도 교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교회야. 또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도 저도 나는 다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런 사람이 나오네요. 아니 모두가 다 예수파인데 자기들만 예수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 하여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네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고린도 교회의 네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그런 파가 다 생겨.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정말 괴롭게 이해가 된다 파예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지. 개척파도 있고 담임 목사파도 생기고 나는 원조파야. 뭐 이런 부류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장난 같아. 그 정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내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 앞에서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관례대로 지나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진짜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한 몇 개월을 지내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문턱이 그렇게 높더래요. 이상하게 그 교회 교인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더래요. 가장 교회 문턱이 높은 게 사람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의 심정을 정말 이해를 못했대요.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고민이 있을지 그걸 정말 몰랐대요. 자기가 그렇게 다른 교회에 나가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로소 알았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에게 얼마나 문턱이 높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익숙해서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속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파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은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그만 것만 있어도 자랑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내 편 내 편 갈라지고 우리 편이 더 원조다, 우리가 더 수가 많다, 우리가 더 크다, 우리가 더 옳다. 이게 다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분열의 역사들인 것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니 사도 바울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일로도 분열되고 다투는 일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마귀의 역사예요.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건 무서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를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것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글로에 성도 집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에 집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빨리 영적인 분별을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는 정말 커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있어요.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분열이에요. 겉으로는 편안한데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서로 사이가 다 사실은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갈라졌어요. 그건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11절,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갈리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줄을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상대방이 잘못한 거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면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요. 우리 쪽, 내 편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엄격해야 돼요. 13절 말씀에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사도 바울 편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 바울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당신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기 편의 사람에게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만약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면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편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긴 합니다만 예수님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하나 되게 만드세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파나 개바파나 그리스도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세례를 받아도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그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세례받는 거, 부목사에게서 세례받는 거 아무래도 좀 다르지요? 이해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뭐가 달라요? 담임 목사한테 세례받으나 부목사한테 세례받으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가 세례를 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세례받은 사람은 다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어리석었던 거죠.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례 주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스스로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 우리가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활동을 할 때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고귀한 것이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져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누구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또는 무슨 개척자도 아니고 무슨 은사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도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이름 아닙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 또 무슨 무슨 교회 교인, 그것도 우리 이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이름이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하면 아우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1세기에 넌지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넌지우스가 손을 대면 병자가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넌지우스 수도사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고 제가 고쳤다는 말을 듣지 않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통해서 내가 고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넌지우스 수도사가 그렇다면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저는 모르게 해주세요. 누가 나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넌지우스 수도사가 지나가는 길에 그 그림자가 닿는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넌지우스 수도사는 몰라요. 자기 그림자를 닿아서 고침을 받았기에 자기가 한 줄 몰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헛되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서로 안 맞을 때 십자가도 소용없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세상에다가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마음과 생각이 안 맞고 갈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인데 하나가 될 때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16년 세월을 지난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잘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 사람들끼리 모인 회의가 어떻게 항상 모든 게 다 원만하기만 했겠습니까? 의견도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분별하기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만 우리 바라봅시다.
그래서 어떻든지 회의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회의하는 동안에 계속 옆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계속 십자가를 돌리면서 회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서 회의합시다.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일 수 없어. 이럴 때는 누구든지 그 탁자에 있는 종을 딸랑딸랑 치면 회의 중단하고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회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주목하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어느 교회 공동체든 주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봅시다 하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1968년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기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느 교회가 싸우는 일로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다섯 분인데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얼마나 싸웠는지 교인들이 그냥 다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주변에 싸우는 교회로 아주 대단히 소문이 났어요. 그제서야 어느 장로님이 마음에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을 못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권함을 느끼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장로님 한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 상대편 장로님이 그 진심의 고백을 받고 서로 두 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섯 장로님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몇 주 후에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습니다. 새로 공산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공산정부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싶었어요. 어느 교회 하나를 샘플로 택해서 교회가 얼마나 나쁜 곳인가를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싶은데 그 싸우기로 소문난 교회 소문을 들었어요. 아, 저 교회가 딱이구나. 그래서 그 교회 장로 다섯 분을 다 체포해서 독방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밀경찰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회유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다른 장로들이 다 너가 나쁘다 그러더라. 너 잘못을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밀경찰이 아무리 그렇게 집요하게 이간질하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섯 장로가 다 똑같이 그 형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할 겁니다. 나는 그 장로님에게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신문하던 비밀경찰이 화가 나가지고 다섯 장로를 다 모았어요. 그동안 너무나 악한 말로 서로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만나면 틀림없이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했지. 그런데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만 했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신문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족 안에, 친척 안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겉으로는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갈라진 사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아닌 그런 관계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마음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뭉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또는 믿음의 친구들과 관계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는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